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5월 이번 달 9페이스 분이 계신다면 9페이스 속마음부터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잘 돼가거나 또는 알게 되거나 알게 될 또는 안지 얼마 안된 6페이스 종류별로 속마음을 볼 테니까 일단 첫 번째는 9페이스 분의 속마음부터 볼게요. 여러분들과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는 9페이스 분의 속마음. 9페이스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뭔가 일단 방어 태세, 경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벌써 좀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들에게 약간 독불 장군처럼 나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나안 움직일 거야 하는 뭔가 어딘가 심통이 난것 같은 마음과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지켜보고 뭔가 되게 막 약간 불안해하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고, 나뭐 아무것도 안할 거야 라는 그런 심보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불안한, 아, 혹시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닐까? 라는 식으로 불안해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으신 모습이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뭔가 되게 뭔가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느낌? 생각 따로, 몸 따로? 좀 불안정하고, 속 시끄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좀 뭔가 좀 성급한, 마음은 또 성급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안정인 마음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기는 여러분들한테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모른 척하고 싶어, 외면 회피하고 싶어, 막 SNS 메신저 프로필 같은 거 확인 안 하고 싶어 해도 계속 뭔가 뒤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현재 잘 되고 있거나 뭔가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게요. 여러분과 관계가 잘 되고 있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지.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뚝을 박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좀 생각이 많고,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좀 많이 그려봤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상대방은 계속 어떤 뭐 이렇게 나쁜 생각도 했다가 좋은 생각도 했다가 희망찬 생각, 절망적인 생각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을 지은 게 지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일단은 관계를 진행하고 나는 1번이 맞는 것 같다. 이 사람한테 말뚝을 박으면 될것 같다. 이 사람으로 지금은 정해놓자라고 일단은 마침표를 여러분들한테 좀 찍어놓은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들과의 관계랑은 별개로 요즘 일상을 보내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바쁜 어떤 좀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바쁘고 뭔가 막 이렇게 어지럽고 혼동되고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나를 부르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영향도 있다. 내가 너무 1번과의 관계를 막 내가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지 말자.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더 만나보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차분한 마침표를 찍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긍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에서 느끼는 버거움은 좀 있지, 그게 여러분들과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알게 될 또는 안지 얼마 안된 뉴페이스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게요. 뉴페이스의 속마음, 여러분들의 뉴페이스 속마음. 여러분들 뉴페이스 속마음입니다. 지금 없다면 곧 조만간 5월에 알게 되는 뉴페이스의 속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게 빠져 있고 여러분들을 멀리서 염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이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의식을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아예 안 하고 있든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SNS 메신저 프로필 또는 회사라는 어떤
같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뒷모습이나 옆모습 같은 거를 염탐하는 그런 장면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좀 좋아하고 있는 대놓고 호감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여러분들을 진짜 좋아한다, 짝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 좀 가볍게 좋아하게 됐다라기보다는 좀 깊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저 사람을 계속 지켜보는 게 맞나? 나의 마음이 뭐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시간도 꽤 길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부정도 긍정도 아닌 지금 현재는 보통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시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이라고 볼수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9페이스, 이번 달에, 이번 5월에 9페이스와의 있을 연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지 볼게요. 9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지. 뭔가 직접적으로 다가올 까 싶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한다면 한다라는 느낌? 근데 이 행동이 뭐가 될지는 모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한테 갑작스러운 안부 인사?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말만큼은 해야겠어라고 다짐을 하고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차단을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내 속에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어떠한 행동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차단이 됐든 연락이 됐든 연락을 하든 상대방만의 마음 정리가 5월에 끝나게 된다. 그 마음 정리는 무조건 마음을 닫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됐어, 내가 1번한테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해야겠다라는 다짐. 어떤 이 상대방만의 목표가 5월에 굉장히 뚜렷해지고, 목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짐에 대한 행동도 하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근데 상대방은 특히 5월 초에서 중순으로 갈수록 뭔가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더 강하게 하게 되시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든지 금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든지 약간 요렇게 생각이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뉴페이스가 있다면 또는 뭐 만날 거라면 뉴페이스와의 5월에 있을 연애 이슈는 무엇인지도 볼게요. 5월의 뉴페이스와의 이슈. 5월의 뉴페이스와의 이슈. 오, 뭐지? 되게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이 뉴페이스의 등장이 굉장히 좀 모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시점에 이 사람의 그 첫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아, 저 사람 뭔가 음흉해, 음침해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근데 저 사람은 뭐지? 뭐야? 약간 뭔가 생뚱맞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나를 약간 곁눈질로 쳐다보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직접적인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이슈가 있다라고 해도 이성적인 연애적인 이슈가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적이거나 상대방의 어떤 그 리드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끌리는 그런 순간은 있겠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방의 그 화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내가 이 학원을 끊게 된 거. 약간 이러한 그러한 좀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한 번은 이끌렸다. 근데 뭐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기를 당할 정도의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 이 사람이 막 말을 하니까 내가 이게 갑자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 설명 듣고 나니까 내가 이게 진짜 배우고 싶네. 그래서 바로 결제를 해버리는 약간 이런 비슷한 부류의 일은 있겠다. 근데 그 후로 상대방의 그 행박이나 행적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 시집하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화술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에 갈 때마다 뭐 막상 뭐 나랑 눈 마주치면 피하는데 계속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5월 그 뉴페이스는 굉장히 엉뚱하다. 아니 뭔진 모르겠다. 저 사람의 속이 뭔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여러분들과 잘 돼가거나 진행이 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과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도 볼게요. 잘 돼가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과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일단 두 분의 관계는 약간 엎치락뒤치락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초순, 중순 할것 없이 이게 계속해서 바뀌는 느낌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았다가도 다시금 버거워져서 고민을 했다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상황이라든지 감정이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안 좋다일 수도 있지만은 5월이 상대방도 여러분도 좀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느낌일 수 있거든요. 뭔가 아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문제를 발견해서 우리 너가 싫어, 너가 싫어 이게 아니라 각자 좀 굉장히 예민해지고 뾰족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좀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분위기가 진짜 좋고 어떤 날은 뭔가 서로 외면 회피하려고 하고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하는 좀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어지겠다라고는 하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는 좀 상관이 그렇게 크게 없다.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페이스와도가 아니라 아, 다 말씀드렸군요. 그러면 여러분이 5월 이번 달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연애적 상대방의 특징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연애적 상대방의 특징. 오,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뉴페이스 그분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해서. 이 사람의 특징은요, 약간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신경이 쓰이네라고 좀 착잡해지는, 그러니까 착잡?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속상한 마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아, 이 사람 되게 신경 쓰이네. 아, 이 사람 자꾸 신경 쓰이게 하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상대방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예민하고 논리적이게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랑 친분을 나누거나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완전 생판 타인도 아, 저 사람 되게 좀 예민하고 약간 까칠하고 약간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그냥 바로 드는 사람. 뭐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뭐 옷을 약간 밝은 톤, 특히나 하얀색 옷을 많이 입으신다라든지 누가 봐도 좀 피부가 창백하다, 말랐다, 약간 입맛도 좀 까다로우실 것 같은. 그러니까 입맛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 하나하나에 되게 뭔가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거나 둔하지 않은 스타일, 둔하다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5월에 가장 인상 남게 여러분들에게 인상 남게 남을 상대방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월 마지막 날에, 이번 달 마지막 날에 연애라는 주제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볼게요. 5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일단 여러분들은 5월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할것 같을까? 내가 연애적인 거를 굳이 내가 촘촘하게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그랬구나라는 느낌? 그러니까 굳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사친, 남사친, 여자친구가 될 뻔한 사람, 남자친구가 될 뻔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인간관계라고 정리해 놓고 보실 것 같아요. 그냥 아, 남자친구가 그래서 서운했어 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약간 이성적인 마인드로 바라보게 되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연애적인 이슈에서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실제로 그렇게 관계에 나쁜 일은 딱히 없는데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말 그대로 좀 정신적 성장통과 관련된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면서 5월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이다. 나쁜 관계 만들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뭔가 명언 같은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끔 될것 같은 여러분들의 5월 마지막 날이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5월을 조금 나노 단위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초중 말에 어떤 식으로 좀 연애적 흐름이 있게 되는지를 볼게요. 초중 말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애적 흐름을 갖게 되는지, 초중말. 아무래도 이제 5월 초에는 이게 나쁜 일이 생긴다라기보다는 뭔가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연락은 한다 그래도 내가 정말 심하게 심쿵한다거나 요즘 눈뜰 때마다 설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보통의 느낌? 그냥 보통 그리고 뭔가 연애랑 별개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할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5월 초, 그러니까 5월 1일에서 5월 10일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나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제 5월 중순 말, 그러니까 5월 11일부터 5월 끝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20일 정도는 굉장히 좋게 좋게 흘러가실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설레는 감정도 많이 느끼고 썸 관계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썸 관계가 무조건 생기실 것 같고요. 썸을 타게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만족되는, 오감이 만족되는 뭔가 기쁨과 풍요와 행복의 시작은 5월 말, 5월 20일에서 5월 한 30일, 1, 2, 3, 4, 5, 31일까지가 있네요. 31일 안에 뭔가 여러분들이 감정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안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끝을 생각한다? 근데 끝을 생각한다는 게 뭔가 부정적인 의미의 끝을 생각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굉장히 그 전보다 훨씬 성숙하게 하게 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설레, 이 사람은 나랑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 또 이런 인간 관계가 시작이 되는구나. 신기하다. 신비롭다. 재밌다. 아름답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는 듯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은 가치관, 마인드는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5월에 이 마인드로 지내시면 정말 좋더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고. 5월에 이 마인드로 가지시면 정말 좋다. 여러분들은 5월에 뭔가 내가 여러분들은 그 5월에 그냥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거. 그러니까 6월도 생각하고 7월도 생각하고 내년도 생각나고 5년 뒤도 10년 뒤도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멀리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내가 좀 재미없어. 이거 언제 여기서 내가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일단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건 일이든 나의 뭐 생각이든 고민이든 또는 뭐 인간관계 관계이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있다면 일단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5월은 약간 버틴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무난무난하게 보통을 유지하면서 지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의 시작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5월에는 여러분들의 귀인복도 있고요. 어떠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도 분명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은 약간 내가 모험심 같은 그런 마인드, 내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인드, 내가 언제 성공했어? 나는 이제 시작이야 라는 시작점과 관련된 그런 마인드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재미없어.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도 나의 시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그 구간을 거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듣고 계시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 나에게 꼭 필요한 조언, 나에게 꼭 필요한 조언. 여러분들 뭔가 전환점, 사이클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곧 승리를 거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라는 그런 감정을 받으셨을 수 있겠지만은 뭔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고비를 정말 넘어가고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내의 타임은 이제 끝났다. 이제 여러분들에겐 좋은 어떤 정말 옛날의 아름다운 것을 회상하는 것 같은 그 장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그려질 것이다. 다가오고 있다. 거의 다 왔다. 여러분들 지금 완전 그 구간이에요. 완전 그 산을 넘어가는 그산 꼭대기 지점.
그 꼭대기 그 직전의 지점, 가장 힘든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이제 귀엽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순수하고, 아주 기분 좋은 인간 관계, 미련과 집착이 없는, 그런 어떤 조건 없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신다. 뭔가 굉장히 순수하고 귀여운 일상들이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달에 9페이스 속마음 먼저 볼게요. 9페이스가 없으시다면 넘기셔도 되지만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5월에 어떤 속마음을 가질지. 아, 전형적인 좀 고요하게 혼자 있는 그냥 머무는 느낌? 멀리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뭐 궁금해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행동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행동을 한다고 해도 뭔가 여러분들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거나 여러분들을 두고 인내하는 거, 좀 타이밍을 재는 거, 딱그 정도만 하실 것 같고,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 이런 생각보다는 언제쯤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내가 좀더 참아봐야겠다. 이러한 속마음에 좀 많이 가깝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잘 되고 있거나 뭔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도 볼게요. 진행되고 있거나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상한 거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더 많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 관계의 주도권이라든지, 이 사람과 이 관계를 내가 리드할 줄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뭔가 상대방이 이제 5월 말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소홀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마음의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가끔씩 오는 현타나 관계의 슬럼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말쯤 되면 진짜 약간 소홀해질 수 있어요. 연락의 텀이 길거나, 뭐 연락을 잘안 보거나, 뭔가 뭐 표정이 어딘가 좀 꿍해 보인다거나, 근데 그런 거는 좀 당연한 거고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알게 되거나 또는 안지 얼마 안된 뉴페이스의 5월 속마음 볼게요. 뉴페이스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 뉴페이스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 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좀더 지켜보자. 좀 이런 마음이 많이 강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5월에 뭔가 크게 뭐 이렇게 진도가 나가거나 진행이 될것 같진 않아요. 약간 좀 학원이라든지 직장 같은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볼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뭔가 여러분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약간 이렇다 할 진또배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주변에서 되게 깔짝깔짝 될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냐. 속마음도 그래요. 내가 이렇다 할 뭔가 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약간 슬쩍슬쩍 이번한테 떡밥을 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겠다. 좀 이런 마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에 9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9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 9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 5월 끝나갈 때쯤에 대화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 잘 지냈어? 뭐 하고 지냈어라는 약간의 안부 인사 정도. 근데 그 전까지는 오히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거나 좀 약간 좀 상처받은 분위기, 속상한 분위기. 아무런 뭔가 멀리서 지켜보고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결코 서로의 뭔가 안부를 물을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이별한 어떤 안 좋은 분위기로 5월 말까지는 이어질 것 같은데 5월 말에서 좀 6월로 연장 되는 그 시기쯤에는 두 분이 좀 대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힙이 교차되는 것처럼 되게 다를 수 있어요. 5월 중순까지는 내가 9페이스를 생각하느라 굉장히 속상하고 많이 기다리고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닿다니 완전 다른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다. 대화? 안부 인사? 약간 가벼운 연락 정도로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도 볼게요. 5월에 뉴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 무엇인지. 5월에는 뉴페이스랑 어떤 이슈가 있을지. 5월. 5월. 뉴페이스. 그러니까 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페이스가 뭔가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5월에 굉장히 깊어지거나 뭔가 이렇다 할 사건, 이슈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계속 맴돌아요. 뭐 직장 동료로서 또는 같이 배우는 수강생으로서 약간 같은 위치에 공존하는 상태로 뭔가 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인 줄 알아채지 못해서 관심이 없다? 심심하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그 나한테 5월에 뉴페이스 생긴다는 게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아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뉴페이스다. 와, 드디어 나한테 뉴페이스가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뭐 생겼는데 뭐 어쩌라고. 아, 나내할거 해야 돼. 나 이거 빨리 배워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흥미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는 그냥 같은 관계 해서 뭔가 공존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잘 돼가고 있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관계의 사람과는 5월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볼게요. 5월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5월에 잘 돼가고 있는 사람. 아, 뭔가 두 분의 관계가 잘 돼가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는 5월에 이렇다 할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헤어지자라거나 진짜 거리가 멀어진다라거나 지금 현재 관계에서 관계 자체에 변형이 생긴다는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자꾸 어색해지고 약간 다운되고 좀 괜찮아진다 싶다가도 뭔가 다시 조금 뭐왜 이래? 약간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을 5월 말에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안고 가는 게 맞나? 내가 얘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막 일상생활에 문제 생기고 그 정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양치하면서 그냥 가볍게 고민하는 정도일 테니까 너무 좀 딥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막 디테일하게 더 깊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상 그러잖아요. 뭐 다음 달 연애운 봐도 뭐 엄청난 일이 생기거나 뭐 그렇게 예언을 받아도 아,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막 약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좀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덧붙이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5월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상대방의 특징은 무엇인지 볼게요.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상대방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좀 누군가를 보고, 약간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어쩌면 단순히 연애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저 사람 내가 붙잡아야 할것 같다라는 어떤 귀인의 존재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연애적인 느낌보다는 진짜 여러분들이 5월에 새롭게 뭐 다니시는 곳이 됐든 아니면은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됐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고 아, 이 사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그 이상인데? 내가 뭔가 예상했던 거그 이상인데? 내가 걱정했던 거그 이상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붙잡으면,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새로운 좀 희망찬 미래를 그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꿈을 가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5월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사람은 어떤 연애적인 관계다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귀인,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빛을 봤다. 이 사람을 알고 나서 나의 어떤 풍요라든지 나의 꿈을 봤다. 이렇게 느껴지는 귀인의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9패, 6패, 그리고 잘 돼가고 있는 진행되는 사람 이렇게 다 봤는데도 이셋 중에는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귀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월 마지막 날, 연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도 볼게요.
5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5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애에 대해서 아주 나쁜 생각도 아주 안 좋은 생각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5월에 자꾸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착잡해진다, 해탈한다, 체념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데 그 느낌은 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전에 여러분, 5월 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동심처럼 막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사랑을 기대하시는 그런 단계였다면 5월 마지막 날에는 굉장히 좀말 그대로 현실적인 느낌에 많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은 없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다들 살기 바쁘구나. 약간 이런 현실적인 생각에 많이 치중이 되시는 느낌이 있고 내가 연애적인 거에 집중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타인에게 집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타인에게 나의 정성을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 그냥 그럴 바에는 나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해야겠다. 나 자기 개발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더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 진짜, 여러분들이 연애적으로 나쁜 이슈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약간 성장했다라는 느낌? 이젠 조금 자연스러워진다라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이제 초중말로 나뉘어서 어떠한 이슈가 좀 대표적으로 보여지는지 볼게요. 5월 초중말 어떠한 이슈들이 생길지 5월 초중말 그렇습니다. 정확하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완전 정확해요. 여러분들 이제 5월 초까지는 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일 5월 1일부터 10일까지라고 봐야겠죠. 이거를 세등분하는 거니까. 그때까진 그냥 여러분들이 연애적이든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됐든 가정사가 됐든 친구 관계다가 됐든 그냥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저냥 사는 느낌이 10일까지 나고요. 이제 한 5월 10일에서 20일 정도 이제 두 번째 챕터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봐요. 꿈을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귀인의 존재를 이쯤에, 이 시즌에 알게 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 챕터인 21일에서 31일쯤, 그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자기 보호, 자기 방어 같은 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 내가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보단 앞으로 나의 어떤 성을, 나의 벽을, 나의 기반을 좀 단단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돈에 돈이라든지 명예 이런 거에 좀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되실 수도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딱히 막 나한테 굳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나쁘게 좀 박살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게 나는 인간관계 박살 나도 상관없다. 진짜 0.1%의 타격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나마 좀 덜어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저는 아 그런 감정 생기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5월 말에 내가 너무 좀 딱딱하게, 너무 차갑게, 너무 좀 너무 좀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게 되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인색해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5월을 약간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은 가치관, 그러니까 이 가치관, 이 마인드로 5월을 살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한번 볼게요. 5월에 내가 가지면 좋은 마인드는 무엇인가? 5월은 내가 어떤 마인드로 보내야 하는가? 네. 일단, 여러분들이 5월에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좀 이런 식으로 마음이 굉장히 좀 급해지실 수 있어요. 근데 늘, 아, 천천히 해도 된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천천히 해도 된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신중하게, 내가 좀 이렇게 약간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듯이, 그 적어도 한 5월 중순까지는 좀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특히 중순까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월 중순 안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에다가 막 이렇게 허울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좀 성공한 사람인가 보다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머릿속에서 아 성공한 사람이네라고 단정 짓지 않고 뭐 이래도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도 사람은 혹시 모르는 거야라는 마인드.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여러분들 스스로 방어하고 남들을 경계하고 돈에 대한 어떤 애착, 집착이 좀 높아지고 약간 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어떠한 새로운 시작, 뭐 진짜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어쩌면 뭐 직업이 바뀔 수도 있다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마인드가 아예 바뀌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5월 말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충격파 완화에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들으시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 나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아이고, 아이고. 피해망상 그만하세요. 피해망상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중에, 아, 요거 해보면 괜찮겠다.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옳은 생각이에요. 근데, 뭐, 위험한 생각, 갇힌 생각, 진짜 막 뭐, 말 그대로 생각의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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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무는 거, 그거 그냥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피해 의식, 피해 망상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거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 악몽을 꿨다고, 나 이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에고에서 비롯된 장면들입니다. 그거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조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아요. 여러분들이 정답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그럼 내가 한 피해망상도 이것도 정답이라는 건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나아가려고 하는, 나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직업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일 때 하는 그 생각이 맞으니까 피해망상에서 헤어나오라고 합니다.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풍요로운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라든지 좀안 좋은 그런 너무,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독 요즘 시즌이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동시에 좀 많은 아이디어들도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헷갈림이라든지, 헷갈리고 막 모르겠고, 막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고, 그런 시기이니까 너무 그러한 부분을 더 늘려가지 말아라. 최대한 좀 축소시키고, 약간 좀 검소한 느낌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을 뭐 적게 쓰든 아니면 생각을 좀 단촐하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심플한 인테리어처럼 내 머릿속에 그 생각들, 잡생각들도 좀싹 그냥 치워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이번 달 9페이지 속마음부터 볼게요. 오늘은 챕터가 좀 많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 아, 뭔가 계속 신경 쓰여. 와, 나 진짜 걔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없네. 내 상황이 이렇게 바쁜데 내가 뭘할수 있겠어. 아, 진짜 바빠 죽겠다. 내일도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거기도 가야 되고, 그 일도 처리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바쁜 거지? 그래서 내가 한번 연락해볼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그냥 뭐 간단한 안부 인사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볼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이제 5월 중순까지는 상대방이 계속 신경 쓸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신경 써야 되고, 이분 일상에 있어서 뭔가가 되게 많이 바빠요. 굉장히 많이 바쁘고, 아, 뭐, 이렇게 뭐할 것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좀 그런 상황인데, 5월 말쯤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뭘 따지러 온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따뜻하게 진짜 호의적인 나쁜 마음 없이 가볍게 안부 인사 해볼까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마음만 먹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고 실제로 행동까지도 할수 있고 이따가 볼 거니까 일단은 속마음은 이렇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잘 되거나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도 볼게요. 잘 되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지. 뭐 속마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상대방이 일단 생각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쩌면 여러분들 급으로 또는 여러분들만큼 또는 그냥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요즘 시즌에 굉장히 비슷하다.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이 좀 외로운 상황에 놓게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아, 당연히 미안하고, 아,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도 스스로 많이 하시고,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라는 이 현실을 굉장히 아주 약간 불평불만하게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불안함이라든지 조바심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뭐 딱히 상황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 완전 뭐 이렇다 할 상황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행복함만 느낀다, 무조건 만족만 된다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걱정이 상당히 강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나만 좋아하면 돼,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결국 내가 이 사람한테 쏟아부은 이런 시간들을 내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막연한 그런 뭔가 두려워하는 그런 걱정들, 미래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좀 강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5월에도 이러한 상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이 관계를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특히나 좀더 많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5월에 알게 될 또는 안지 얼마 안된 뉴페이스가 있다면 그 사람의 5월 속마음 어떨지 볼게요. 뉴페이스의 5월 속마음. 뉴페이스. 일단 뉴페이스 속마음은 뭔가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뉴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난 지 얼마 안된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뭔가 X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약간 자기가 여러분들을 보고 그냥 어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가 있고, 자 러빙 유처럼 그냥 보자마자 쏙 마음에 들어가지고 금사빠가 된걸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뉴페이스가 이런데 이 뉴페이스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을 볼때 진짜 됐다 약간 이런 느낌 받는데요. 약간 어떻게 나저 사람 알아버렸어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좀 특이하신 걸 수도 있죠.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시는 거라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을 보고 뭔가 어떻게 망했어, 나 이제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라는, 뭔가 왜 이러지? 읽다 보니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을 보고 진짜 망한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 이제 어떻게 해, 나저 사람 알아버렸어, 저 사람이랑 이제 아는 관계가 돼버렸어. 이러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신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진짜 속을 알수 없는 사람,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람, 그세 번째 카드 보시면은 저 여인 어때 보여요? 되게 알수 없고, 막 뭔가 어딘가 약간, 아, 뭐 굉장히 묘연하면서도 뭔가 막 건들면 안될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나죠. 이게 뉴페이스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페이스 시점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렇게 아주 의문스럽고 신비스럽고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존재겠다라고 합니다. 좀 독특한데, 뭔가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나 그런 존재가 아닌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5월에 아 뉴페이스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구나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앞뒤를,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뭔가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월에 나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뉴페이스는 나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뭔가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약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관련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잠도 못 자고 뭔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로워진다라는 느낌도 조금 드는 게 있는데, 일단 뉴페이스의 속마음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잘 돼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 볼게요. 잘 돼가고 있는 사람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 아, 봤구나. 미쳤나 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5월에 굿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지, 굿페이스와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가 있을지. 와, 다가오네. 아까도 굿페이스가 이제 5월 한 중순에서 말쯤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연락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와요. 여러분들한테 좀 당당하게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예전보다 이 상대방이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했어요. 자기 개발이 됐든 뭔가 뭐 취준생이었다면 취직을 했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조금 더 당당하게 설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능력이 생겼다. 그 시절에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뭔가 당당해지고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돈 걱정 같은 거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이 상대방만의 이 상대방이 떳떳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부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 큰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계속 이어져요. 5월만 여러분들과 뭐 연락하고 그대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이후로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6월까지도 7월까지도 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불편하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상대방도 실제로 막상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나쁜 인연 자체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뭐 소울메이트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약간, 굳이 말하자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좀 그러한 궁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페이스가 아닌 구페이스 분과의 어떤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5월에는. 구페이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 볼게요. 뉴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 뉴페이스와 연애 이슈. 뉴페이스. 뉴페이스. 좋아요. 뭐 나쁜 거 없어요. 뉴페이스랑도 그 뉴페이스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존재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랑 되게 가까워지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과 뭔가 되게 깊은 관계가 되려고 하는 이 상대방의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막 더럽고 타락 해져 버린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약간은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아, 더 가까워지고 싶다, 더 친해지고 싶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할 때도 막 되게 이렇게 고분고분한 느낌이고 대화를 하지 않을 때도 뭔가 뭐 SNS, 인터넷상이 됐든 실제로 장소가 됐든 여러분들을 멀리서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라는 공간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다른 직장 동료들이랑 대화를 하는 걸 멀리서 상대방이 보고 아, 저렇게 3번씨는 대화하는구나. 저렇게 사회생활 하는구나라고 되게 흐뭇하게 그리고 동시에 약간은 막 갖고 싶다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다 섞여서 여러분들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5월에 뉴페이스랑 뭔 이슈가 있냐? 큰 일은 없어요. 막 사귀게 된다. 결혼하게 된다. 그 느낌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눈에 여러분들 눈에 좀 보일 거고, 그냥 어떤 그냥 관계가 이제 시작된다, 말 그대로 시작되는 느낌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그 사람과 5월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도 볼게요. 여러분들과 잘 돼가고 있는 그 사람과의 이슈.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 상대방과의 어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똑같아. 일상적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왔던 거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좀 많이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계속 참아주고 있나? 그냥 넘어가자. 내가 이렇게 해주자. 뭐 굳이 싸우지 말자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약간 여러분들이 5월 중순, 5월 말로 갈수록, 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뭐 중간에 잠수도 한번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5월 말 되면은, 내가 얘를 더 이상 왜 참아줘야 될까? 참아주고 싶지 않아라는 어떠한 다짐을 여러분들 쪽에서 하게 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사람이랑 뭐 5월에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불안해 하실 필요 없는 게 5월에 여러분들의 멘탈이 되게 강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닐 거예요. 아, 나 그래도 얘랑 이성적으로라도 안 되면 친구로라도 남고 싶은데 이런 멘탈조차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딱딱한 정신 상태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돼가는 분과는 뭔가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 뭐 일단은 내 눈앞에 닥쳐봐야 알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실제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5월 이번 달 여러분들에게 가장 깊게 인상 남을 상대방의 특징을 볼게요.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상대방의 특징.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상대방의 특징. 뭔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뭔가 달가운 존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말 그대로 좀 이별을 한 관계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고통이라든지 슬픔을 안겨줬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품게 해줌과 동시에 상처를 줌과 동시에 나를 욕심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이 싫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약물고 내가 더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받는 좀 그런 사람이 5월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인상 깊게 남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상 깊게 남는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생각을 자처해서 좀 많이 하게 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계속 자극받으면서 나 스스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5월 마지막 날 연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볼게요. 5월 마지막 날 연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뭐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이게 생각 정리가 좀 많이 되시는 것 같고, 뭐라 해야 되지? 이 느낌. 그러니까 아 너무 설레 따뜻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설령 내가 여기서 서운함도 느끼고 아 완벽하지 않다라고도 느끼고 얘가 이렇게 나한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느껴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은 들지만 거기서 너무 속상해 아 사랑이란 뭘까 막 이렇게까지 안 가는 느낌? 그냥 여러분들이 아 내가 너무 완벽을 바라면 안 되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연애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성애자 여자라면 남자, 남자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덩어리지어서 생각하게 되시는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사람이 나의 뭐 썸남, 썸녀, 남자친구, 여친이어도 저 사람도 결국 사람이고 내 인간관계 중에 한 명이고 이런 식으로 그 전엔 여러분들이 나무만 봤다면 이제 숲을 보게 되면서 멘탈이 진짜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5월 자체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내가 뭐그 전에 그랬든 안 그랬든 비유로 남자친구만 있으면 돼. 나 남자친구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사람 한 명이랑만 계속 살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셨더라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시기. 그냥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봐야겠다 쪽으로 말 그대로 숲에서 나무로 좀 생각이 많이 변경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멘탈, 그러니까 정신 업그레이드?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의 멘탈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5월을 초중순 세 개로 나눠서 어떠한 이슈들이 조금 생기는지를 볼게요. 5월 초중말, 초중말, 초중말. 여러분들. 아직 4번 분들 보지 않았지만, 1, 2, 3번 중에는 5월 운세 자체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5월 운세. 그러니까 5월 자체가, 뭐, 커리어, 뭐, 새로운 시작, 모험심, 뭐, 사랑, 나의 예술성, 뭐, 인내심,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통으로 좋다 보니까, 굳이, 이렇다 저렇다 디테일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굳이 말씀을 드리면, 5월 1일에서 12일 정도까지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차분해지고, 혹여나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근데 그 가족과 어느 정도 좀 살벌하거나 관계가 안 좋았다면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스스로 또는 여러분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치유되는 느낌?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도 치유가 된다. 약간 안정적이게 된다. 요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10일까지고, 이제 10일에서 20일 두 번째 파트 때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생겨요. 근데 이 용기가 진짜 막 악에 맞춰갖고 내가 이 명예와 권위를 다 가질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하고 좀 극단적인 용기가 아니라 정말 그 기분 좋은 용기, 정말 산뜻하고, 뭐
그냥 한번 가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라는 그 낙천적이고 순수한 마음의 용기라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순에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뭔가 지금 내가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중순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뜻하게 실제로도 좋게 시작을 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5월 말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실제로 여러분들과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 들어오시거나 나를 사랑해주는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일 가능성도 농후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된다는 느낌?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새빨갛고 예쁘고 윤기나고 반짝거리는 하트가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라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게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연애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강합니다. 그것보다 연애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보다 새빨간 하트가 생긴다라는 이게 더큰 것도 아니에요. 두개 똑같이 있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에게 5월이라는 이 시기의 존재 의미 자체가 내가 더 이상 뭔가 무거운 짐, 족쇄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찾고 내가 진정 아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라는 느낌을 받는 시기가 5월이다라고 느껴지는 바가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5월에 이런 마인드와 가치관으로 지내시면 몇 배로 더 좋더라 하는 그 마인드와 가치관이 무엇인지 볼게요. 5월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지내야 할지. 카드가 한 장이 떨어졌는데 저까지 같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미친 듯이 바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 그래, 나도 뭐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뭐 진짜 쉬고 싶다면 쉬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나를 아주 열정적으로, 나를 열정과 의욕에 아주 태우겠어라는 그런 아주 뭐랄까, 그 마음의 용기,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막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만약에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나랑 좀 정신적으로 부딪힌다, 뭐 경쟁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 나랑 협력이 안 된다, 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좀 집중하고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거나 직접적으로 내가 뛰어들어서 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 그래, 뭐, 그렇게 해. 나는 내가 더 매력있고, 난더 매력있는 사람이 될 거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경은 쓰고 있겠지만은, 결코 그렇게 쉽게 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내가 직접 거기에 뛰어들어서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생기시든지 간에.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뭐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가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 받아주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해자라는 비유를 들었다고 해서 진짜 5월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과 조금만이라도 비슷한 존재, 뭐 진상 손님, 뭐 등등 그냥 다 포함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5월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위해서 아좀 내가 봐줘야겠다. 봐주기 싫지만 봐줘야겠다.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기세 등등 해도 괜찮은 시기이다. 기세 등등 해도 안전한 시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이 아닌 지금 현재 나에게만 필요한 조언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현재 나에게만 필요한 조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차가울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까칠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 남들은 나보고 까칠하다 그래? 그래, 까칠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늘 가장 노릇을 했었고, 약간 이런 분들, 이러한 좀 서사가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라. 그러니까 5월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건 현재 필요한 조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약간, 예를 들어서, 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걸로 계속 고민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막 어쨌든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막 가타부타 하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네가 맞는 애 내가 맞는 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등장해서 한마디 하면은 그게 해결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해결사 느낌? 근데 그게 아 요렇게 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라는 그런 해결사의 느낌이 아니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면 되잖아 라는 좀 약간 카리스마 있는 해결사의 운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좀 타고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속에 뭐가 맞냐면 답답함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엄청난 행운과 엄청난 정말 뜨거운 아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러한 것들, 귀인이 됐든 상황이 됐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날 세워서 살고 계신 그 시간만큼 그것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세 번째 카드에 저 아주 밝은 태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돌아오게 될 것이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꼭 알고 계셔라, 인식하고 계셔라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5월에 9페이스 계신다면 9페이스의 속마음이 5월에는 어떨지부터 볼게요. 9페이스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 뭔가 이렇게 이 5월의 9페이스 속마음은 그냥 그 전, 한 5월 중순까지는 되게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게 그냥 뭐 소식이 없다거나 뭐 말을 해도 뭐 그냥 툭 내뱉고 만다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굉장히 얘는 나랑 잘될 생각이 없구나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그냥 답답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행동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뭐 열정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을 뚝딱뚝딱 하시면서 살고 계실 것 같은데 5월 말쯤에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이 좀 뜬금없이 어떠한 연락을 해오거나 말을 걸어올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과의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중요한 행동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상대방이 5월 중순까지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나름대로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5월 말에 못 참고 좀 분수처럼 터진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다시 터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잘 되거나 진행 중인 관계가 있다면 이 사람의 속마음은 5월에 어떨지도 볼게요. 잘 되거나 진행 중인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 상대방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거나 여러분들과 관계를 조금이라도 빨리 좀 진도를 빼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뭐 3번, 4번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란 존재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열정을 보이게 되시겠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진짜 5월에 만나게 되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가 됐든 뭐 어쩔 수 없는 뭐 학원에서 보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환경이 됐든 이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은 그냥 보편적이죠. 잘 되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고 뭐 하루라도 더 많이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될 또는 안지 얼마 안된 뉴페이스의 5월 속마음은 어떨지도 볼게요. 뉴페이스는 5월에 어떤 속마음일까? 뉴페이스 약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가능성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뭐 이성적으로 잘될수 있을까라든지 뭐 그냥 나만 좋아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전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이분이 또 하십니다. 뉴페이스 아니랄까 봐. 그렇게 하시고요. 이 뉴페이스에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고 신비로운 존재예요. 근데 신비롭고 어려우면 약간 꺼리게 되거나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거나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약간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신비주의로 볼수록 아 몰라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아 모르면 내가 직접 다가가서 알면 되지라는 느낌으로 특히나 5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행동량이 많아질 수 있겠다. 약간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아직 이 사람이랑 나랑 그럴 단계가 아닌데 약간 4번이 아 그러니까 상대방 그 4번 분의 뉴페이스가 약간 좀 급발진한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분이 특히나 5월 말에 어떠한 행동력이 좀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9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9페이스의
굿페이스와 어떠한 연애 이슈가 있을지. 굿페이스. 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5월 말에 연락 오실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거의 뭐 5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지 말지 뭐 다가가 볼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5월 초까지만 해도 이거를 엄청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다가 5월 중순부터는 그냥 약간 다 놔버리고 아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뻔뻔하게 한번 연락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행동을 이제 5월 말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걸거나 연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페이스와 있을 연애 이슈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뉴페이스와는 연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 뉴페이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분은 뉴페이스의 감정을 딱 알겠어요. 뉴페이스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저런 사람 처음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처음 본다. 그리고 뭔가 엄청나 보인다. 뭐 커리어도 좋아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라든지 약간 뉴페이스에겐 여러분들이 자극 또는 흥미 그 덩어리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마음에 드는 데가 아니라 뭔가 저거 잡아야 되라는 그런 급한 마음이 좀 드는 뉴페이스에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데 되게 확실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분은 뉴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게 뭔가 약간 다짐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느낌, 나를 뭔가 가지고 싶어 하려는 느낌, 나한테 이 사람이 보통 마음이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느껴지실 정도의 행동을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만난 지뭐 일주일도 안 되는 갑자기 뭐 저녁 약속을 이 사람이 저랑 같이 밥 먹어요.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되게 아주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5월에는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약간 뉴페이스가 관종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 자꾸 뭐내 앞에서 자꾸 막 이렇게 깔짝깔짝거리지? 근데 깔짝깔짝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훅훅 다가오는 느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점에선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잘 돼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5월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도 볼게요. 이 사람과는 5월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잘 돼가는 사람이랑은 그냥 보통이에요. 잘 돼가는 사람이랑 그냥 서로 참는 거죠. 서로 참는 상태에서 크게 발전은 없으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 나가려는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똑같겠다. 5월에는 그냥 뭔가 뭐 예를 들어 상대방도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뭐 코치코치 캐묻고 싶고 뭐 뭔가 따지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래도 그냥 괜히 그러면 관계가 또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을 약간 억누른 상태로 일단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만 하자라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보통으로 그러나 미지근하게 좀 지나가겠다 요렇게만 알아주셔도 충분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상대방의 특징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상대방의 특징은 무엇인지 카드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중에서 딱한 장만 뒤집혀 있죠. 또 요거 또 중요한 카드가 나왔네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인상 깊게 남을 사람의 특징은요. 약간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을 한다면 저기까지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존재이겠다. 일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라고 한다면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먼 발치에서 계속 지켜봤던 인기 있는 사람, 뭐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랑 여러분들이 좀 가까워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선망해오던 그런 존재랑 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관계의 연결고리가 생긴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연다라거나 좀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확실히 저 사람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구나, 잘난 척하구나, 됐어, 머리로는 이해해, 능력 있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인상 깊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5월에는 그 느낌을, 그러니까 5월에는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나랑 운명적인 관계,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걸 5월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월을
관계를 시작으로 인해서 되게 좀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관계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5월에는 모를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 운명적인 인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지 볼게요. 5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5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요, 뭔가 약간, 근데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5월을 마무리 자체를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하게 되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내 길을 알겠어.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지 알겠어. 또는 내가 어떻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향이나 방법을 좀 명확하게 알겠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랑 더 친해져야 될것 같아 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4월에 분명히 귀인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스폰서 느낌의 귀인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알고 나니까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인다라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고, 5월 마지막 날에도 연애보다는 내가 약간 나의 성공에 조금 더 가까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신다. 그래서 5월 마지막 날에 5월 마무리를 좀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지 않게. 이제 방향성을 알겠어, 뭔지 알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5월을 초중말로 나눠서 어떠한 연애적 이슈가 있을지를 좀 볼게요. 5월 초중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5월 자체가 연애운이 높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연애운에 대한 그 운세가 높은 시기가 아니라 약간 연애운보다는 여러분들의 방향성, 여러분들의 길,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대한 어떤 그 과정, 시작,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5월이 되시잖아요? 5월 되면은 연애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이 없어져요. 특히나 그, 거의 이제 뭐 한 첫째 주 끝나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로 넘어가는 그 중순쯤에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한 생각이 진짜 거의 없을 거고, 5월 말쯤에, 그러니까 뭐한 5월 후순쯤에는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뭔가 아쉽긴 하다. 내가 이 관계 좀 그래도 지켜봤었는데 뭐 이런 감정은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뿐이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냥 아, 뭐 어쩌라고.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 라는 좀 그런 강인한 마음. 아주 논리적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에 좀 능력 있고 똑똑해지는 그런 시기예요. 명예 같은 거를 엄청나게 중시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잘잘못 따지고 되게 이성적이게 되는 그런 느낌. 아주 지적이고 분석적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어쨌든 연애운은 나와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 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월에 내가 가지면 좋은 가치관이나 마인드 무엇인지 볼게요. 5월은 내가 이러한 마인드 가치관으로 지내면 좋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아, 여러분들의 꿈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영상을 안 보셔도 그냥 그렇게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5월에 약간 그 명예, 커리어, 직장, 뭐, 뭔가 뜨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날개를 펼치고 싶은 이 마음이 엄청 강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렇게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5월에 그렇게 지내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과 내가 뭔가 능력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의 마음들을 많이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로지 나의 명예와 권위와 명성을 위한 좀 그러한 마인드? 약간 야망 있는? 야망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야망 있는 그런 마인드만 지니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나의 말 못할 어려움, 내가 회피하고 싶은 부분, 그러한 것들도 꼭 안고 가셔야 할것 같고요. 너무 과대망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남들에게 없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잡고 계셔야 돼요. 아, 이건 놓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나한테 왜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꽉 잡고 계셔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뭔가 운명이 바뀌는 좀 독특한 일이 생기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5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운명이 바뀜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일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갖고 나는 빨간색만 할 운명이었어. 근데 이 운명이 바뀌는 거죠. 보라색으로. 오, 그럼 내가 보라색으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그 시점이 5월 중순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월이 아닌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지금 현재 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뭔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일이 생기고 뭔가 막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고 러브콜을 막몇 명한테 받고 막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진짜 손이 모자란다 손이 10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좀 바쁜 상황이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잘 해결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이미 해결을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곧그 도착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귀인과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주 좋은 어떤 기억, 추억을 선물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받을 복이 많이 생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갖고 받을 거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진짜 음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기회, 어떤 자리, 소개팅,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을 다 참고 이겨내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받을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여러분들에게 좀 묵혀 있었던 어떤 그런 보상들과 선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조언에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